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예산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수확철을 맞아 농가 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농촌 일손을 거들기 위해 공무원들이 사과 농가를 찾아 수확에 나섰습니다. 최재구 예산군수가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1100년 기념관 조성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9곳의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누적 방문객 수가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100만 명이 출렁다리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을을 맞아 예산군에선 황토 사과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와 과수 화상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과수 농가를 위해 열렸습니다. 수확철을 맞아 농가들이 분주해졌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데요. 예산군청 공무원들이 농촌의 부족한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예산군의 한 사과 농가. 빨갛게 탐스럽게 익은 사과가 나무마다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한쪽에선 사과 수확을 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오늘의 일꾼은 예산군 건설교통과 직원 20여 명. 수확이 한창인 이맘때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작업을 거들었습니다. 지금 그 농촌에 본격적인 사과 수확철을 맞이해서 일할 사람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리고 또 농가에서 같은 시기에 똑같은 작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바쁜 일과 중에도 우리 농장을 그 오셔서 일손 돕기를 해주시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추위가 다가올 시기가 계속 다가오니까 빨리 수확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예.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상승 등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올해 두 번째로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 창구를 설치하고 오는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은 올 상반기에도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해 총 43농가에 551명의 일손을 지원했습니다. 최재구 예산군수가 관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최 군수는 지난달부터 예산 3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예산 1100년 기념관 조성 사업 등 총 9곳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최 군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을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 대표 관광지로 떠오른 예당호 출렁다리 누적 방문객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산군에 따르면 개장 1292일 만인 지난달 18일을 기준으로 방문객 수가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해 500만 명 돌파에 이어 1년이 안 돼 100만 명이 예당호 출렁다리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또 최근 개통한 모노레일을 비롯해 예당호 일대의 문화마당과 워터프론트 등 다양한 관광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다양한 축제가 예산군에서 열렸습니다. 제19회 예산 황토 사과 축제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예산읍 역전시장 주차장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3년 만에 전면 대면 행사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문화예술공연과 사과체험, 특별 할인 판매전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또한 축제장에는 사과정원과 과수원길, 국화로 만든 사과 조형물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제공됐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와 과수 화상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과수 농가를 위해 열렸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예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